너죽이야. 너 너죽이 진짜 못 봐주겠다, 야. 나라야, 내가 언제 너죽을 부렸다고 해. 이봐, 이봐. 지금 딱 너 보면 너죽이 방치다, 야. 아니야. 아니야.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 하는 말, 표정, 몸짓, 행동 등을 일부러 지어내는 것을 가리켜 북한에서는 노죽이라고 합니다. 변덕이 심한 사람에게도 노죽쟁이라고 부르는데요. 나쁜 뜻으로 쓰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가까운 사람의 상한 마음 등을 달래기 위해 일부러 우스꽝스러운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노죽 부리지 마라고 하기도 합니다. 야, 오늘 시험 개망태기를 봤다. 망했다고? 망태기는 또 뭔 말이야? 아이고, 나라야, 개망태기로 봤다니까? 뭘 자꾸 물어봐? 아, 물론 나도 시험 망했지. 남한에서는 망태기가 새끼를 꼬아 만든 가방이잖아요. 북한에서는 이 뜻과 함께 엉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아주 못쓰게 만들어 버렸을 때 망태기를 쳤다라고 표현하고요. 어떤 일이나 일상생활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엉망인 경우에도 망태기를 친다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북한말 나들이 노죽과 망태기를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풍성한 북한말 나들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안녕히 계세요.